여인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길에 당도했다. 약이 인악고로 불수 광명하면 타격낙천거이라.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소문난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 등불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구렁텅이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록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은 소중한 것이니 그 빛을 받아서 바른 길을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가도록 하라. 얼마나 깊은 교훈이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신도님들에게 우리가 법문할 때 의례의 그 말부터 해야 돼요. 나는 비록 볼품 없지만은 내가 전달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변명하기 참 좋잖아요. 우리 중로 잘못해도 신도들에게 법문할 때 변명하기 좋잖아요. 나야 뭐별볼일 없지만은 내가 배워서 전하는 이 화엄경 약창계 내지 경전의 말씀은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 날 보지 말고 내가 전달하는 경전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그 등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등불에는 참그 의미가 많습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등불 밝히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서 다 표현한 거야. 부처님 오셔서 그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신 일을 하나로 표현하면 뭐냐? 등불 밝힌 것이다. 오늘 그, 연시 가지고 이제, 대중공양 염주를 올렸잖아요. 전번에도 올리고 또 이번에 또 올리고, 염주에 대해서 내가 크게 욕심 안 내는데, 근래 그 연시 염주 가지고 상당히 욕심을 좀 부리고 있어요. 그 연시 그거 하나 가지고 불교가 다 들어있잖아. 다 설명할 수 있잖아. 참, 불교는 이렇게 간단해. 펼치면 팔만대장경이요. 그걸 이제 좁히면은 연시 하나 가지고도 다 설명이 가능하고, 등불 하나 가지고도 설명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구지 화상은 평생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으로서, 법문을 다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불교는요, 정말, 자유자재하고 거침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불교 안에 살지만은, 그 불교의 위대함을, 또 불교가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보다 아주 우수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느낄 때, 공부가 더 깊어져요. 사실 그래요. 불교 참 위대하다. 어찌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는가? 이걸 느낄 때마다 자기 공부가 깊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여러 가지 명등 등명 여러 가지 등명 여러 가지 등불을 보시할 때 보시하되 소위 요즘 뭐 여기 전기등은 없습니다마는 소등 유등 보등 만이등, 칠등, 그 다음에 화등, 침수등. 이건 이제 침수향을 가지고 뭐 등불을 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단등, 일체향등, 무량색광등, 이러한 등등으로서, 보시를 한다. 시여시등, 무량등시야, 이와 같은 등, 한량 등을, 등불을 보시할 때, 위요, 뭐 때문에 하느냐?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불보살의 그 마음은 항상 자나깨나 일체 중생에게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불보살의 화두예요. 다른 게 화두고, 무자가 화두가 아니고, 이목구가 화두도 아닙니다. 그저 중생이 화두예요. 어린 자식을, 갓난 아기를 둔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잠들어도 잠, 설잠 잡니다. 설잠 자면서 아이가 뭐 혹시 뭐 이불이라도 제대로 덮고 자는가 울지는 않는가 늘 마음은 그 애기에게 가 있습니다. 그거 알면 간단해요. 그렇듯이 불보살님의 마음도 역시 그와 같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일체 중생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라. 또 일체 중생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욕 섭수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들을 섭수해서 이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어떻게 회양하는가? 회양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뭐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노력이 가능하면은 그 노력으로 또 바로 보입니다. 소위 원 일체 중생이 한량 없는 광명을 얻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 널리 비추기를 원하며 등불을 보시하면서 이 등불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이냐.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정법으로서 우리 어리석음의 그 어리석은 그 미련을 환하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복이 쏟아집니다. 우보익생 만호공이 되는 거예요. 허공 가득히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원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청정한 광명을 얻어서 세간의 극미진색, 아주 미세한 물질까지도 환하게 조견한다. 비춰보기를 원하라. 그래, 우리가 뭐, 크다고 그 눈여겨보고 작다고 무시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낱낱이 아무리 지극히 미세한 물질까지도 환하게 조견하기를 원하라. 놓치지 말고. 모든 것에는 다 진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일체 중생이 이해광, 가림을 떠난 광명을 얻어서 요 중생계가 공무 소유하기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라. 공무 소유. 중생계가 공무 소유다. 텅 비어서 있는 바가 없단 말이야. 중생이 이렇게 중생으로 더불어 있지만은 중생의 근본은 공무 소유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된다. 중생의 궁극에는 그 이치 깨달아야 돼. 공무 소유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는 공관이고 중생이 중생이다라고만 보면은 가관이고 중생이 공무 소유하다. 공에서 있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관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고 보는 것은 중도관, 진관, 진관이죠. 참다운 관법. 그 다음에 원 일체 중생이 무변광을 얻어서 몸에서 미묘한 광명을 내 가지고서 일체 존재를 보조 널 두루두루 비추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조광을 얻어서 널리 비추는 광명을 얻어서 모든 불법에 마음에 퇴전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정광 부처님의 청정한 광명을 얻어서 일체 세계 가운데서 계실 현에 환하게 다 나타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해광을 얻어서 일광이 변조 일체 세계 하기를 원하며 한 광명이 일체 세계를 두루두루 비추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무단광을 얻어서 끊어지지 않는 광명을 얻어서 모든 불처를 비춰서 광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당광 지혜의 깃대 지혜의 깃발 광명을 얻어서 세간을 보조하게 비치기를 원하며 보조스님 그 호가 참 좋죠. 그래서 흔히 불일 보조국사를 화엄학자다 이렇게 저 표현합니다. 보조스님 이름이 뭐 여러 수백 번 나오죠. 화엄경에는. 일체 중생이 덕 무색광, 무색광, 무량광, 무량색광이네요. 무량색광을 얻어서 일찰나를 비춰서 실력을 시연하기를 일체찰, 일체 세계를 비춰서 실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등불을 보시할 때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고로 이 성근으로서 중생을 따라다니며 이 성근으로서 중생을 섭수하며
이러한 성근으로서 중생을 두루 널 분포하며 이 성근으로서 중생들을 자민히 여기며 이 성근으로서 중생들을 부욕 덮어서 길러주며 이 성근으로서 중생들을 구호하며 이 성근으로서 중생계를 충만히 하며 이 성근으로서 중생들을 연념하며 반연해서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또 이 성근으로서 중생들을 평등하게 이익하며 이 성근으로서 중생들을 잘 보살피나니 이것이 보살 마설의 등불을 보시할 때 선근회향이니 여시회향이 이와 같이 회향함에 무유장애하여 장애가 없어서 보령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불교에 많고 많은 말 가운데 제 1번을 선택하려면 선근회향이다. 내가 가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선근회향입니다.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사람. 뭐 큰 것 가지고 그렇게 돕는 것도 좋지만은 자질구레하고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 그게 선근회향입니다. 등불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탕약 보시예요. 탕약. 이 탕약은 사사공양에 들어가요. 의식, 주, 그 다음에 약, 약입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머무는 거, 그리고 약. 거긴 뭐, 옷을 보시하고,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뭐, 절을 지어서 보시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하면은, 의식주, 탕약. 이렇게 됩니다. 이 탕약이란 말 속에는, 요즘은 의미가 아주 다양하죠. 옛날에는 그저, 약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뜸도 있고 침도 있고 뭐 가서 수술도 있고 뭐 좋은 의사 소개하는 것도 있고 양약도 있고 뭐 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탕약 보시, 의료 보시죠. 요즘 말로는 의료 보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시 탕약 시에 그 저기 저 동남아 그 좀 미개한 나라에 우리나라 그 의사들 또 의대생들 이런 이들이 가서 진료 사업 많이 하잖아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건 경전에 있는 거예요. 문서에 있는 보시라. 참 좋은 보시죠. 탕약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되 소위 원 일체 중생이 모든 계전에서 구경에 득출하기를 완전하게 벗어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개전이 뭡니까? 일체 번뇌. 모든 번뇌에 뒤덮이고 뒤얽히고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병도 그 탕약 그 약 의료를 통해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 병 신체에 대한 큰 번뇌죠. 신체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그 다음에 원 일체 중생이 영이병신, 영리병신, 병든 몸을 영원히 떠나고 열애신 얻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들이 병든 몸, 사람들마다 병 뭐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뭐 이가 탈났든지 감기가 걸렸든지 뭐 콧물이 나온다든지 뭐 큰 병이 없어도 다 몇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 병신 병든 몸을 멀리 떠나고 득 열애신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작 대양약하여 큰 크고 아주 좋은 약을 얻어서 지어서 멸제 일체 불순지병하며 일체 불성의 병, 착하지 못한 악한 병, 남을 뭐 괴롭히려고 한다든지 속이려고 한다든지 거짓말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등등 그거 전부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죠. 그것을 멸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걸 읽다가 약 하나를 딱 먹으면 사람이 저절로
정직해지고 착해지는 그런 이야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저기서 이제 뭐, 아, 검찰에 불려가고, 어디에 불려가고 해가지고 물을 때 무조건 발뺌부터 하잖아요. 발뺌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야기 착 해보면 간단하잖아. 일이 뭐, 100분의 1로 줄어버리잖아. 그것도 증명하려고 하고, 가서 수사하고,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자기가 뭐 실수를 했든지, 고의적으로 했든지 간에. 붙들려 왔을 때는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보면 아주 간단할 텐데. 일이 100분의 1로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알약을 하나 먹여버리면 전부 고지곳대로 불어버리는 그런 약이 없을까. 하도 그 답답해서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여기다 메모해놨네, 그렇게. 알약 하나 먹으면은 전부 정직하게 다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약.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학 대양약하야. 아주 훌륭한 약을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 저 의사 스님도 계시는데 이런 약은 아직 못 만들었나 봐. 일체 중생이 성 아가타약하야. 아가타약을 이루어서, 이건 아가타약은 불사약이라고도 합니다. 불사약을 이루어서 안주 보살 불태전지하며 보살의 불태전의 지위에 안주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열애약을 만들어서 성 열애약하여 능발 일체 번뇌 독전, 일체 번뇌의 독의 화살, 독화살을 능히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며 전부 번뇌의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전부 번뇌의 독화살을 맞아가지고는 도대체 번뇌가 떠날 줄 몰라. 어떻게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끝도 없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친근 현성하여 현인과 성인을 친히 가까이해서 모든 번뇌를 멸하고 수청정행, 청정행 닦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대야광이 되어서 영재 중병하여 온갖 병, 병이란 병은 다 영원히 제거해서 불영 중발이야. 다시는 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아, 저 무서운 병은요, 재발하면 막 안 되대. 아, 그, 다른 가벼운 병은 재발 뭐 산발 계속해도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암은 그게 재발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1차 딱 고쳤는데 그걸 잘 유지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졌으니까 더 좋아지려고 뭘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만 또 재발하게 되고, 재발하면 그만 안 돼. 불용 중발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더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냐. 그 참, 부처님이 참 소속들이 알았어요.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신 거 보면. 일체 중생이 자학 불교에 약수하여 무너지지 않는 약수가 되어서 약나무가 되어가지고서 실능 구려 일체 중생하며 일체 중생을 전부 구호해서 치료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지광을 얻어서 지혜 광명을 얻어서 줄 중병전 여러 가지 병의 화살을 다 뽑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에 세간 방약 지법하여 모든 중생이 전부 세간의 방약의 법을 전부 잘 알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뭐 그 전통적으로 이제 민간요법을 잘 아는 것도 참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심장이 멎었을 때 그 인공호흡하는 거라든지 뭐 등등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세간 방약지법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민간요법 같은 거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서 소유 질병을 위기 구려니 있는 바 질병을 다 그 구려하기 위함이니라. 보살마살이 탕약을 보시할 때 위령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리 중명고며
여러 가지 병들을 영원히 여기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구경에 안은케 끝까지 철저히 편안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육신은 좀 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로 또 구경 청정, 구경에 철저히 청정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까닭으로 이제 하는 거죠. 또 여불 무병거며 부처님은 병이 없잖아요. 부처님은 병이 없어. 불신은 병이 있어도 부처님은 병이 없어. 몸뚱이를 가졌으니까 이 온을 가진 입장에 있어서는 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온의 사람이지 부처님의 경지는 아니야. 그 부처님의 경지는 우리도 부처 불성자리는 병이 없어요. 우리 진여 불성에는 본래 허물이 없다잖아. 파괴도 없어. 거짓말도 없어. 살생도 없어. 아까 그 우리가 그 서문에서 읽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 우리 진여 불성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발제 일체 병전, 일체 병의 화살을 발제하는 연고며, 또 득 무진 견고신고며, 무진 다함이 없는 견고한 몸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금강위산의 소불교신, 금강위산같이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견고하고 만족한 힘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원만 불가탈, 원만에서 가히 뺏을 수 없는 부처님의 즐거움, 부처님이 즐기는 그런 즐거움, 불락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부처님이 자제 견고신을 얻기 위한 까닭으로 모든 성군으로서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탕약을 보시할 때 마음가짐,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물공양인데 일체 기물보시예요.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보시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부산 조계종 연합회에서 승보공양을 그 했어요. 승보공양 했는데 큰 보따리를 하나씩 주더라고. 내가 이제 거기 나갔는데 큰 보따리를 하나씩 주는데 한 20 가지가 들어 있어 그 보자기 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거를 담아가지고 뭐 향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거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보시합니다. 또 대만의 공불 공성법회에서는 뭐 10배 20배로 그렇게 담아가지고 뭐 경전이다 뭐다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많이 담아서 그렇게 보시를 했는데 이 경전에는 이 경전에 근거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불제 보살 마사리 신령 해시 일체 기물 호대 일체 기물을 그릇 물건입니다. 그릇을 그릇을 해시 보시하되 이른바 황금기에 황금 그릇에 성 만잡부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보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물을 가득히 담아서 보시하고 또 백은 그릇에 성 중묘보 중묘보를 담아서 보시하고 유리 그릇에는 종종 보배를 담아서 보시하고 파리 그릇에는 무량보 장음 도구들을 장음 구들을 가득히 담아서 보시하고 자거 그릇에는 그 그릇만으로도 전부 칠보에 들어가죠. 적진주를 담아서 보시하고 만호 그릇에는 산호 마니 보주를 가득히 담아서 보시하고 백옥 그릇에는 여러 가지 미식을 아름다운 음식을 담아서 보시하며 전단 그릇에는 천일을 담아서 보시하고 우리는 뭐 그 전에는 그 사찰에서 보면은 그 광목으로 우리가 옷을 해입을 때는 광목이 그렇게 공양이 들어왔어요. 해일 때 되면은 또 그리고 이제 그 대중 공양이라고 하면서 그래 그 광목 그 보시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걸 이제 뭐 옷이 하나가 될 경우도 있고 한 벌이 될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걸 모아가지고 해제 때는 그걸 이제
물에 담궜다가 널고 담궜다 널고 담궜다 널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그렇게 이제 빛에 발해요. 그러면 빛이 착 빠지고 기름이 빠지고 그래. 그러면 그때서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을쯤 되거든요, 해제. 그러면 이제 물풀의 나무를 이제 베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떼요. 그래, 그걸 이제 부어가지고 숯을 만들어. 그 숯을 가지고, 먹물을 들여야, 아주 검푸러, 색이 검푸르면서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 먹물빛도. 지금 그런 먹물, 아름다운 먹물빛 볼 수가 없어. 그 산에 가서 물풀의 나무를 베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이제 불을 떼가지고 그 숯을 모아가지고 그 숯을 가지고 먹물을 들여야 아주 먹물색이 좋습니다. 우린 그거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에 어레이 그 승복을 짓는 그런 그 신도님이 있어가지고 갖다 주면 잘 지어주죠. 뭐 품값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이제 옷을 얻어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 의복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천이란 말이 없어요. 경전에는. 이게 전부 천입니다. 천이 그대로 의복이지. 뭐 이렇게 뭐 팔 만들고 다리 만들고 무슨 뭐 무슨 모양이 내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휘휘 두르면 그냥 옷이야. 그래야 그게 그 융통자지하지. 누가 입어도 되는 거야. 그 옷은 누가 입어도 되는 거야. 다 통용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인도에는 그 사리라고 해서 그런 옷 입잖아. 그 천이복이라고 하는 게 천입니다. 천이복을 담아서 아주 고급 천을 담아가지고서 보시하고 금강 다이아몬드로 된 그릇에는 중묘향을 아주 아름다운 향을 담아서 보시하고 그 다음에 무량무수 종종 보기에 성 무량무수 종종 중보 여러가지 보물을 담아서 보시하고 혹시 재벌하면 해서 누구에게 하느냐 혹은 여러 부처님께 보시하고 보시하나니 시인 불복전 부사이고며 불복전 부처님 복전은 불가사의 함을 믿는 까닭이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딱 해놨어요 보면 그 다음에 혹시 보살하나니 그랬습니다. 급이 낮은 대로 내려가요. 혹은 보살에게 보시하나니 또 지 선지식 난치우고며 그랬습니다. 보살은 선지식이니까 그래서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제 부처님 다음에 보살에게 한다. 그 다음에 혹시 성승이다. 그래 거룩한 스님에게 귀합니다라고 했는데도 어떤 신행 단체에서는 그 말마저도 거룩한 스님에게 귀합니다 했지. 우리 같이 아무 스님에게나 귀한다는 말이 아닌데도 그 말을 안 써. 그 말을 안 쓰는 신행단체 있어요. 삼귀할 때. 와, 놀랍지. 예. 아, 거룩한 스님에게 귀하라고 했지. 우리 같이 아무 스님에게나 귀하라고 했나. 근데 스님이란 말 들었다고 그 말마저 안 쓰는 신행단체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 그래도. 아무튼 절에 불사를 해도 부처님 조성한다 하면 불사가 잘 돼. 예. 그 다음에 법당 조성한다 하면 조금 덜 돼. 예. 그 다음에 저 각단 짓는다 하면 또 잘 안 돼. 요사채 내려갈수록 이제 더 안 돼. 요사채 뭐 화장실 같은 거 창고 같은 거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사중에서 어떻게 해서든 준비했어야 돼. 시주가 안 들어.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스님들은 요사체부터 하지. 요사체부터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전각 짓고 법당 짓고 불사는 제일 나중에 해. 제일 나중에 해야 시주가 들어온다는 거죠. 성승 아주 성스러운 스님에게 보시하나니 불법으로 하여금 구주세라.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왜 스님에게 보시하느냐? 왜 훌륭한 스님에게 보시하느냐? 스님들이 불법을 공부해서 또 다음 스님들에게 또 가르치고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음 그 사람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구주세야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불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2600여 년 동안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서 또 가르쳐주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도 배움 마치 그보다 더 몇 배로 불려서라도 그렇게 이제 가르쳐서 불법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가 뭐 꼭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주 정직한 불법, 순수한 불법, 그건 무엇입니까? 전통 경전에 의한, 경학에 의한 불법을 전해야 그게 순수한 불법이고, 정직한 불법이고, 정확한 불법입니다. 그 외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깨달았는데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데로 가기가 일쑤예요. 요즘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유튜브가 잘 발달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별별 선지식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소리 합니다. 뭐 선호 씨 모아놓고 하고 연한명 모아놓고 하고 10명 전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선지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나는 그거 열심히 들어봐요. 뭔 소리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속이는 괜찮은 사람도 있고 소경은 괜찮은데 보살행이 없어. 대승불교가 아니야. 선불교 영향으로 견해는 아주 높아. 견해는 높은데 보살행이 빠져버렸어. 보살행 없으면 불교 아니에요. 불교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게 지금 10년째요. 여기서 무슨 경전 연구해서 공부 시작한 지가 10년째 이렇게 해오지만은 분명히 불법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그 성불해서도 다시 보살로 회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불법이고 이 경전에 근거한 순수한 불교입니다. 우리가 불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도록 해도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법을 가르쳐야 돼요. 정법을. 자기 소견 났다고 그 소견만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불서버 전장이라고 치문해서 아주 꾸짖었잖아요. 배우지도 못해놓으니까 불법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지레 짐작해가지고 아무 경전이나 어록에 근거하지도 않은 소리를 막 짓거리고 있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거 지적해놨지. 담설에 불서버 전장이라. 전장이라 말하는데 도대체가 경전에 근거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구주세고 불법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한 까닭에 훌륭한 스님들 성성들을 이렇게 보시를 한다. 그 다음에 혹시 성문과 그 벽집을 하나니 성문과 영각들에게도 보시하나니 제 성인이 생정신고며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까닭이다. 그들도 성인 측에 들거든요. 성인 측에 들어서 남에게 큰 보탬은 안 돼. 왜냐하면 소승이고 독각이라서. 그런데 아주 자기 그 관리 또 자기 승행 자기의 그 행동은 아주 모범으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성 네 종류의 성인 가운데 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혹시 부모 하나니 부모에게 보시한다. 그 다음에 부모는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또 혹시 사장 하나니 스승에게 보시하나니. 위항 유해고라 항상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 가르쳐서 영이 성교하여 성교로서 성교를 의지하게 해서 공덕을 닦게 하는 연고다. 성인의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해놨잖아요. 성인의 가르침을 의지해야지 개인의 자기 소견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 성계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공덕을 닦게 하는 연고다. 혹시 하열한 사람, 그 다음에 빈궁한 사람, 고로 외롭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보시하나니 대자 대위 애안으로 대자 대위한 사랑의 눈으로 등시 제 중생고라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의 대상이 쭉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곳곳에 다 공통돼요. 여러 번 이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뭐 부처님이라고 보시하고 하열하고 빈궁 고로하고 헐벗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또 헐벗은 사람에게만 하고 또 뭐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것도 또 안 되죠. 그러면 유마거사가 불쑥 나타나서 꾸중할 겁니다. 그럼 평등심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전이 만족 거래 금세 일체 보살아 과거 미래 현재 세의 일체 모든 보살의 단바라미를 오로지 한 뜻으로 만족하게 하는 연고로 일체 사물을 일체 중생들에게 일체인에게 널리 베푸나니 마침내 불염사 제 중생고라 모든 중생들을 싫어하거나 싫어해서 버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주문이죠. 그런데 또 요즘에 또 어떤 전국구 보살이 또 이제 몇 번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제 오고 오늘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러니까 싫더라고 금방.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시를 했는데 그 다음날은 조금 싫더니 세 번째 오니까 더 싫을 거야. 그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싫어하지 않으면 내인데 큰 복이 될 텐데 그 복을 그만 놓쳤어. 중생심이 발동하는 바람에. 그러면 중생심이 발동만 안 했으면 아주 엄청난 복을 지을 수 있었는데 중생심이 발동하니까 그만 복이 굴려오는 것을 놓쳐버려. 아 그래요. 그래 지나고 나면 또 이제 후회스럽지. 그래도 명색이 화엄경 공부했다고 그런 게 후회스러운 거야. 아 그 참 좋은 복전인데 그 복전을 왜 내가 세 번을 못 참고 그렇게 짜증을 내는가. 단바라미를 만족하게 하는 연고로 일체물로서 일체인에게 널리 베푸나니 마침내 모든 중생들을 싫어서 버리지 않은 연고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실물과 그 베푸는 물건과 수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주는 사람, 시물, 그게 이제 삼륜이죠. 거기에 대해서 계무소착 지착하는 바가 없었다. 관 삼륜 청정,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라. 청정은 뭡니까? 텅 빈 것으로, 공한 것으로 관하라. 수자, 시자, 물, 물자.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오고 가는 돈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그것이 모두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해서 베풀라. 여기는 계무소착 그래서요. 다 집착하는 바가 없느니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등 종종 보기로 성 무량보하야 한량없는 보물을 담아가지고서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해양하니 해양하는 방법입니다. 보물을 이제 그릇에다가 보물을 담아서 보시하는데 이른바 일체 중생에서 등허공 무변잔기 일체 중생들의 허공과 같은 가없는 잔기를 만들어서 염력이 광대해서 신령 수지 새 출세간 일체 경서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 경서를 전부 다 담아서 가져가지고서 무유망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릇은 아, 저 그릇 경전을 담아야지 이 생각을 먼저 하라 이겁니다. 모든 중생들이 그릇을 보면은 경전 담는 것부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성 청정자야 청정 그릇 청정한 그릇을 이루어서 능오 재불 심심 정법 능히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정법 깨닫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상 보기를 이루어서 신렁 수지 삼세불법 삼세불법을 다 수지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열의 광대 법의 그릇을 성취해서 불괴신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심으로 삼세 부처님의 보리법 깨달음의 법 습수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최승보 장엄기 가장 수승한 보물로 만든 장엄한 그릇을 성취해서 대위덕 보리지심 큰 위덕이 있는 보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공덕 소위처기를 성취해서 공덕이 의지할 바 그릇 공덕이 의지할 장소의 그릇을 성취해가지고서 모든 열의 무량지혜에 생정신에 청정한 신의 믿음과 이해 내기를 원하라. 중생들에게 그릇을 보면은 뭐 앞에서 소개한 그런 법의 그릇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릇을 이제 보시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마음을 내면은 그게 선근 회향이 된다. 좋은 회향이 된다. 작은 거 하나 보시하면서 큰 복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향이라는 게. 이게 십회향품이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일체 지혜의 그릇에 취입함을 성취해서 일체 지혜에 취입하는 들어가는 그릇을 만들어서 구경에 열에 무해해탈 얻기를 완성하기를 구경 열의 무해해탈 완성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보살 행기를 얻어서 지인 미래급 미래급이 다하는 보살 행의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보살 행한다는 거죠. 그런 그릇을 얻어서 일체 중생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보능 안주 일체 지력이라 일체 지혜의 힘에 능히 안주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종성 종성이 승 공덕기 수승한 공덕의 그릇을 성취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묘음 소설 아주 미묘한 말씀으로 설한 바를 신능 수지하기를 원하라. 다 능히 수지하기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잘 우리가 간직하는 거,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이게 이제 또 보살들의 원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 일체 중생이 성취, 용납, 무진계, 진법계, 진법계, 흑공계, 일체 세계, 일체 열의 중해 도량을 용납하나 진법계 흑공계 일체세계 일체열의 중의 도량을 다 용납하는 그릇을 성취해서 위장부 찬설지사야 장부의 찬설 대장부 대장부가 찬설하는 그런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보살 중에서도 상수 보살이죠 되어서 청건 제불 권청 제불하야 모든 부처님께 권청해서 정법륜을 굴리기를 권청할지니라 모든 부처님께 권청해서 정법륜 바른 법륜을 굴릴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설의 그릇을 보시할 때 선근 회향하는 것이니 위욕 보령 일체 중생으로 널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계덕 원만한 보현보살 행원기 보현보살 행원의 그릇 얻기를 원만한 보현보살의 행원 그릇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체 중생이 보현보살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궁극에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보현보살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한 권이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